자, 맞춤법 용사 해볼게요. 전시화면 없나? 옵션 뭐야, 전체화면 없어? 아니, 전체화면 없는 똥겜이냐고. 왜 전체화면 없어? 레알 없음? 맞춤법에 너무 민감해서 주변에 빈축만 사던 내가 이 세계에서는 용사라고? 라는 게임이야? 줄여서 맞춤법 용사야? 알트 누르면 된다고? 안 되는데? 해볼게요. 오늘은 여자친구와 사귄 지 5년째 되는 날. 여자친구로부터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짐작이 간다. 슬슬 시기도 됐고 결혼하자는 게 아닐까? 사실은 나도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그래, 그녀를 만나면 남자답게 내 쪽에서 먼저 프러포즈 하는 거야. 헤어지자. 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랑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잠깐. 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우선 곰곰희가 뭐야? 곰곰이가 맞는 표현이지. 그리고 안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띄웠어야지. 맞지! 겉은 솔로로 들어가지. 아, 그리고 헤어지자는 이유가 뭔데? 바로 그런 점이야. 허구한 날 맞춤법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해대는 통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어! 너랑 있으면 꼭 국어선생님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럴수가, 나는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면 좋겠지 하는 마음에. 그리고 이렇쿵 저렇쿵이 아니라 이렇쿵 저렇쿵이 올바른. 됐어. 너 혼자 바르고 곱게 살아. 난 더 이상 한계야. 더 이상은 한계야가 아니라 더는 한계야가 올바른 표현인데. 그치? 어, 그러네. 어. 아니, 이런 말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잠깐 기다려. 돌이켜보면 항상 이런 식이었지. 틀린 맞춤법만 보면 지적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이 성격 탓에 친구들도 가족들도 등을 돌렸다. 그녀만은 이런 나의 유일한 이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속으로 참고 있었을 뿐이라는 건가? 젠장! 바르고 고운 말을 쓰자는 게 뭐가 나빠? 잘못된 건 내가 아니야. 이 세상이 잘못된 거다. 썩어빠진 개같은 세상. 위험해! 헐. 아, 그래서 이 세계의 용사가 되었다? 현실 세계에서? 아. 응? 이런 곳에 사람이? 아니, 여긴 어디지? 분명 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서. 아니, 자기가 왜 여기 있어? 게다가 머리는 어느새 염색한 거야? 그러네, 머리색만 다르네. 자기? 염색? 괜찮으세요? 기억이 혼란스러운 건가요? 어라? 자세히 보니 여자친구와는 다른 사람이다. 하긴 돌아올 리가 없나. 하지만 정말로 닮았군. 게다가 이런 곳에서 쓰러져 계시면 위험해요. 이 근처는 위험한 녀석들로 곧잘 돌아다니는 곳이라. 이 정확한 맞춤법, 귀가 정화되는 느낌이다. 그럼 일단 무사하다는 걸 알았으니 전 이만. 띄어쓰기도 정확해. 지적할 데가 없군. 저 괜찮다면 이름이라도. 앗, 뭐야, 적들인가? 후후, 겨우 따라잡았군. 앨런 가문의 딸 리자가 틀림없으렸다. 내 놈들은 며칠인데 왕국에 날 미행하고 있었던 건가. 평민으로 변장한 것만으로 안심하고 이런 곳을 어슬렁거리다니 역시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로군. 아, 세상 틀렸는데? 미안하지만 함께 좀 가주실까? 함께로 틀렸는데? 뭐냐 니놈은. 참을 수가 없군. 틀림없으렸다가 아니라 틀림없으렸다.
세상 물정이 아니라 세상 물정, 함께가 아니라 함께, 네 놈이 아니라 내 놈. 어떻게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씩 틀릴 수가 있는 거지? 헉! 이런 또 저질러버렸다. 술취심, 술취심이 몰려온다. 아 뭐야, 이봐 정신 차려. 아 뭐야, 그냥 죽는 거야? 맞춤법사. 맞춤법. 룩스님, 비켜라. 너희들은 남자 상대가 안 된다. 앨런 가문의 경원인가? 자신이 있는 모양이군. 아니 딱히 그런 건. 마이크를 잡아라. 맞춤법 승부다. 그만둬. 이 사람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어서 도망쳐요. 여기는 내가 어떻게든. 아니 맞춤법 승부라고 했나. 남조로서 피할 수 없지. 맞춤법 배틀의 룰. 구두점과 띄어쓰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배틀 종료 시 실수가 적은 쪽이 승리한다. 판정은 국립국어원 답변 및 맞춤법 문법 검사기의 결과 등의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 아니요? 아무래도 넌 그쪽의 아가씨와는 상관없어 보이는데. 아니죠. 하하, 착각했구나. 보이는 데는 맞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상관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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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심이 몰려온다! 으아! 아! 아는 척 조지겠다! 으아!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고 꺼지시지. 아, 괄호 친 것만 해야 돼? 아, 쓸 데는 어이지. 그렇지. 컷! 궁금한 게 있다. 내게 맞춤법을 지적받은 이 남자는? 아니, 나는 근데 이 전체 문장을 검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거야? 어째서지? 웬 얼빠진 소리냐? 아, 넘어가지. 이 세계에선 어린애들도 알고 있는 것을 굳이 묻다니. 이상한 녀석이군. 넘어가지. 너희는 왜 이 아가씨를 노리지? 이 아가씨가 범죄자라도 되나? 안! 아! 어! 끼야! 잘못 생각했다! 아니, 아! 아니 바보, 이런 바보 같은. 하... 아 진짜 아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군. 좋다, 친절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도록 하지. Wait a second. 친절한 마음으로 내가 가르쳐 주지. 내가 가르쳐 주도록 하지. 가르쳐 줘. 쳐. 흑. 내가 이런 실수를. 그보다 설명해 주려는데 맞춤법 지적하는 거 좀 치사하지 않나? 무슨 소리야 그게? 우리 메츠린데 왕국과 메디리오 왕국은 수백 년간 열심히 전쟁 중이라서 말이지. 뭐 열심히를 뭐 와장창 전쟁 중이라서 말이지 이렇게 바꿔야 돼? 열심히가 맞지. 앨런 가문은 메드리오 왕국의 명문가. 그런 가문의 딸을 인질로 삼는다면 여차할 때 협상의 장기말이 돼줄 거라는 거지. 아니죠. 아까 그거랑 같은 실수인데 여기는 도 애가 맞죠. 아까는 실수였죠. 거기까지. 나의 승리.
아니 그 다 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 전체 문단인 줄 알고 아. 제가 또 맞춤법 킹 아니겠습니까? 호신 맞춤법 정도는 익혔으니까 그랬었군. 어쩐지 맞춤법이 정확하더라니. 어쨌거나 고맙다는 말을 해둘게요. 아 그지. 아 나도 불편했어. 둘게요가 아니라 둘게요지. 외간 남자 앞에서 맞춤법 실수를 죄송합니다 무심코. 이 수치는 죽음으로밖에 씻을 수 없어. 엥? 겁나 빨라! 죽지마! 어이씨 맞춤법에 너무 민감해서 주변에 빈축만 어쩌고저쩌고. 앨런 공작, 다른 세계에서 이곳으로 전송된 인간이라니. 게다가 자네의 세계에서도 같은 말을 쓰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맞춤법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힘으로 여겨지는 것 같던데. 그야 물론일세. 사람을 비추는 거울, 말의 수준을 알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지. 이곳에서는 강함도 맞춤법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네. 정확한 맞춤법만 구사한다면은 부자, 인기인, 왕이 되는 것도 꿈은 아니지. 아 그래? 천국이다. 이곳은 맞춤법 천국이야. 야 이거는 나한테도 천국이다. 하지만 리자, 너라는 애는 정말 맞춤법 좀 지적당했다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니. 그렇다고 지적당할 때마다 뛰어내린다면 목숨이 남아나겠느냐. 헉! 이것은 새로운 사랑의 예감? 그러고 보니 따님을 습격했던 녀석들은 누굽니까? 그 녀석들은 메칠인데 왕국의 녀석들일세. 우리 메데리오 왕국과는 견원지간이지. 왜 괄호치지? 이 나라의 아름다운 맞춤법을 파괴하고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 흉포한 녀석들일세. 며칠인데 왕국과의 싸움에 자네 힘을 빌려주지 않겠나? 며칠인데, 며칠인, 며칠인데. 그거 아니야? 메디리오? 아니 메디리오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데? 메치리오가 맞네. 며딜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없죠. 며칠이 맞죠. 딸아이에게도 들었네만은 아 우리를 도와주게. 왕국의 맞춤법사들이 필사적으로 싸우고는 있지만 전황은 나날이 나빠져만 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도와주세요. 부탁할 것까지 없어요. 이곳은 방황 끝에 도달한 나의 이상향. 맞춤법도 모르는 놈들이 유린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정말인가요? 야호! 앗! 미안해요. 너무 기뻐서 채통도 없이. 보면 볼수록 여자친구처럼 보인다. 이게 바로 옳게 된 세상이지. 결론이 난 듯하니 구강폐하를 만나 뵙도록 할세. 오케이? 왕이랑 바로 맞닿아 까는 거 가능합니까? 메디리오 구강. 아니 나라가 잘못됐네. 우리 메디리오 구강을 돕겠다는 마음은 기쁘지만 어째서? 그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득될 게 없는데.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참으로 마음 든든한 말을 해주는군.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는 며칠인데 놈들에게 본대를 보여주기를 바라네. 기다려 주십시오. 뭐야 테스트 하는 거야? 기사단장 마침 잘 왔소. 새로운 전력이 되어줄 맞춤법사를 소개하겠소. 폐왕의 뜻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마이크를 잡아라. 기사단장인 내가 몸소 실력을 시험해주지. 오케이! 아 좋구만! 좋아 좋아. 아니요?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끼 얻을지 마라.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끼어드는 게 아니야. 이것이야말로 이 세계에서의 내 역할이라고. 역전 할머니 맥주. 어설픈 맞춤법사 한 명 이겼다고 들뜬 꼴이라니. 이 세상에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실력자들이 존재한다. 쉽게 생각했다간 목숨을 대가로 바치게 될 거다. 대가죠. 아니지, 대가는 아니지. 단언컨대, 단언컨대. 어냐, 아이냐인데, 아이는 이제 애매한 거, 어이는 이제 확신. 근데 나도 몰라. 잠깐만. 근데 2번은 내가 본 적이 없어. 1번이야. 2번은 본 적이 없어. 몇 일도 안 돼서 울상을 지을 게 훤히 보인다. 나원, 겨우 이런 실력으로 기사단장이라니. 몇 일이 아니라 며칠이겠지. 2대0. 그렇지, 점수는 필요가 없지. 기초적인 맞춤법을 틀린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에? 그것은 바로 몇 일과 며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이걸 틀린다는 건 좀. 아, 근데 메디리오 국왕이 참 뭐야 이거. 어? 아니, 며칠을 잘못 쓴 쪽에 패배라면 기사단장의 패배 아니냐고요. 역시 그런가.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라 뭔가를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당신의 세계에서는 며칠이 쪽이 올바른 맞춤법인가? 이 세계에서는 몇 일족이 올바른 맞춤법이라네. 두 세계 간에 맞춤법의 차이가 있을 줄이야. 맹점이었군. 그럴리가. 부끄러워. 생각해보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나도 그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을.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이 나와 호각으로 맞서다니 그의 실력은 충분합니다. 당신 비록 두세 개간의 맞춤법은 차이를 몰라서 실수하긴 했지만 그것은 차차 배워가면 해결될 문제겠죠. 기사단장의 뜻이 그렇다면 나도 이해는 없네. 아, 그러면은 여기 왕국이 옳게 된 왕국이네? 메디리오 왕국이? 남매사였구나. 그럼 많은 사람 앞에서 맞춤법을 지적당했다간 한계를 넘어선 수치심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확실히 엄청 부끄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전에서 했더라면 저는 무사하지 못했겠죠. 게다가 기사단장이 제 실수를 감싸주신 덕에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생명의 은인을 수치사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지 않나. 그럼 왜 붙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건가? 좋겠다. 시원시원한 성격이군. 공작가 저택의 도서실을 사용하게. 맞춤법 공부를 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라네. 아, 공부도 돼? 맞춤법 실수를 지적받는다는 것이 그렇게나 당혹스러운 기분이었다니. 무안함. 어쩌면 지적받은 사람들도 그런 기분이었을까?
그러니까 기존 세계랑 똑같은 거지? 다른 게 없는 거지. 며칠이랑 몇 일밖에 없는 거고. 좋아. 기사단장님께 싸울 준비가 됐다. 보고하러 가볼까? 플레이어가 읽을지 아닐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책의 내용이 적혀있다는 것에 놀라지 말기 바란다. 알만툴 제작자들은 초반에만 잠깐 이러다가 곧 귀찮아져서 그만두기 때문이다. 공부해야겠다. 니우치다를 뇌우치다로 잘못 알고 있던 뇌우치다라는 말이 있어? 뇌우는 그 하늘의 벼락 아니야? 뇌운. 나는 깔깔 유머집.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는 깔깔 유머를 떠올렸다. 마침 이 책에 여백도 있으니 적어서 남기고자 한다. 말장난은 정말 짱난다. 재밌는데? 말장난은 정말 짱난다. 이럴 수가. 내가 있던 세계에서는 너무 안 팔려서 1권만 나오고 출간이 끊긴 2권 아닌가? 맨 인 더 윈도우. 뭐야? 없네? 공부할까? 아이 뭐야? 진짜 공부해줄 줄 알았는데 없네.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생각... 누구지? 시스템 메시지를 공개해버렸다? 꽃 혀 있다. 옳게 되었군. 맞춤법사는 크게 공격형과 수비형 두 타입으로 나뉜다. 식기와 찬짱이 식기, 찬짱으로 발음되는 건 대표적인 음운현상인 경음화 결과이다. 식기세척기, 찬짱, 식기세척기. 어? 찬장, 식기세척기, 찬짱, 찬짱? 찬장이지. 자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히 머물게. 싫어, 나갈래. 잠깐만, 이거 뭔 방이야? 보물상자. 비밀번호 모르겠네. 자, 공작이라 만나러 가기 전에 피아노 좀 쳐볼까? 36건반 피아노라. 아, 저장도 해야 되는데. 저장하지 말까? 그냥 수치심에 죽어야겠다. 아, 틈틈이 마을 아이들에게 맞춤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훌륭해. 어찌 이토록 훌륭할 수가. 전 여친과 비교하는 건 촌스럽지만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군. 알겠니? 며칠이 아니라 몇 일. 따라해보렴. 몇 일. 아니 머릿속에 집어넣지 말자. 집어넣자. 며칠이 아니라 몇 일. 좋아, 모두 잘했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분명히 있을 거야. 며칠이 아니라 이제 그 막 문자 보낼 때 몇 일날 뵐까 이렇게. 살짝 기대해버린 내가 바보 같아. 오빠라면 지금 지하 감옥에서 포로들을 고문하는 중일 거예요. 맞춤법 고문이죠. 며칠인데의 포로들에게 메디리오의 우수한 맞춤법으로
왜곡된 맞춤법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면은 큰 광장이 나올 건데 동쪽으로 쭉 가다가 삼거리가 나오면 남쪽 도구점과 무기점 사이에 골목이 보일 텐데 거기서로 들어가서 사거리가 나올 때까지 가세요. 사거리에서 서쪽 쭉 갔다가 뭐라고요? 진짜 길이야? 남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갔다가 삼거리 나오면 남쪽으로 꺾고 도구점 무기점 사이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사거리가 나올 때까지 가다가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꺾고 쭉 걷다가 골목으로 들어갈 텐데 좌우에 문이 세 개씩 있을 텐데 오른쪽 두 번째 문이 지하 감옥이에요. 아 오케이. 잠깐만요. 왜요? 길이라도 읽고 헤매면 곤란하니까 제가 지하 감옥까지 안 낼게. 아 뭐야 가! 나 혼자 갈까? 아 진짜 외웠는데? 고문 중이구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고문 중입니다. 용무가 있으시다면 기다려주시길. 몇 일을 고문했는데도 꿈쩍 안타니 정말 독한 놈입니다. 아 아까 개구나 내가 쓰러뜨리네. 정말 쇠고집이로군. 어째서 몇 일을 부정하지 않지? 흥, 그야 간단하다. 어원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야. 그런가? 우리가 며칠로 발음하는 단어가 몇과 일의 합성어였다면 몇일로 발음됐어야 옳겠지. 그래서 우리 메디리오 사람들은 몇일이라고 적고 몇일, 몇일이라고 발음하지 않은가. 몇일. 아하. 몇 년도 되고 몇 달도 되고 몇 시도 되고 몇 초도 되는데 왜 몇 일만 안 된다는 건가? 그러네. 몇 일이라는 표현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며칠만이 유일무이한 올바른 표현임은 명백해. 말이 안 통하는군. 그렇다는 페리카라는 가상의 화폐가 존재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몇 페리카라는 표현은 틀린 맞춤법인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뭔 소리야? 몇 페리카? 뭔 말이야? 몇 페리카? 며칠 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좀 좋다 그치? 며칠이 뭐냐 며칠이고 며칠 왜 뜻만 통하면 되잖아. 왜냐니 진심이야? 어원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거든. 우리가 며칠로 발음하는 단어가 몇과 일의 합성어였다면 몇일로 발음됐어요 그치? 뭐야 똑같네. 그럼 앞으로는 몇일이라고 발음할게. 그럼 됐지? 어라 과거의 나잖아. 잠시 들어오게. 이자의 실력은 직접 대결해본 내놈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 자, 멍청이에게 확실히 말해주게. 며칠과 몇일 중 어느 쪽이 올바른 표현이지? 아 저장 안 했는데. 몇 일이 맞... 몇... 몇... 아, 진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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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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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이 맞죠?
그때 트루엄마가 이 선택지를 거부하고 있어. 아 뭐야? 몇 이게 맞습니다. 어린애들도 다 아는 상식이죠. 어? 너 진심이냐? 며칠이랑 몇 일도 구분을 못하는 놈에게 내가 졌다리. 아직도 인정을 못하겠나? 내 놈들이야말로 인정을 좀 해라. 참으로 골치 아프군.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를 않으니 맞춤법을 지적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 솔직히 그 녀석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야. 나 역시 예전이었다면 누군가가 몇 일이 옳다고 주장해도 절대로 수긍하지 않았겠지. 아까 전에도 몇 일이 옳은 맞춤법이라고 말했을 때 내 안에 소중한 무언가가 깨끗하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은 며칠로 하는 걸로? 며칠인데 스파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었네. 제가요? 그야 나타난 타이밍, 리자를 구해준 상황, 모든 게 너무나도 공교로웠으니까. 예능합니다. 폐해 앞에서 신뢰를 무릅쓰고 배틀을 신청한 것도, 굳이 어린애들도 아는 몇 일로 자네를 떠본 것도 그 확인을 위해서였지. 자네가 며칠인데 스파이라면은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며칠이 옳다고 말하진 않았겠지. 그렇군요. 게다가 어느 스파이가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전송된 이세계인이라는 핑계를 댈까? 그렇죠. 결정적으로 조금 전 지하 감옥에서 자네는 자기 입으로 몇 일 쪽이 옳다고 말했네. 그래서 나는 스파이가 아니다? 싸움을 위해서 지금 푹 쉬어두도록 하게. 지금의 대화도 뭔가가 마음에 걸려. 그냥 기분 탓일까? 뭐 틀린 게 있었나? 뭐 그냥 자야지 뭐. 상자? 100만 골드? 뭐야, 막 퍼주는 거였어? 그냥 뭐야, 빛의 검, 철벽의 방패, 가호의 투구, 수호의 갑옷, 민첩의 반지. 아 뭐야, 그냥 주는데? 항상 대시, 명령기억. 명령기억이 뭐야? 대시 빠르다. 자, 자겠습니다. 여기 내 자리. 여기가 내 자리인가? 이 방이 아닌가? 이 방이야 설마? 엥? 공작가 저택에 침실까지 들어오다니. 다른 사람이었다면 쫓아냈겠지만 후훗! 두근. 역시 아니군. 아니었어. 아니 어디서 자라는 겁니까? 그 금고는 오빠가 지하 감옥 열쇠를 보관해 두는 곳이에요. 함부로 건드렸다가 혼날지도 몰라요. 자고 싶은데? 일단 저장해야겠다. 아니 잠을 자라고 했었는데? 뭐 안 자도 돼? 뭐야? 아니 남쪽으로 가면 광장이 나온다 했는데 걔 구라였냐고 이거. 야 뭐해? 어째서 난 이 남자에게 온 걸까? 아까의 대화에서도 뭔가가 마음에 걸려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내 녀석이 뭐라 하든 내 신념은 변하지 않아. 올바른 것은 며칠 쪽이다. 오랜만에 와 오랜만에 중에 올바른 표현은? 올바른 표현은 뭐지? 오랜만에. 그러면 아까 걔네들이 오랫만에라고 했단 말이야?
설거지와 설겉이 뭘까? 설거지 째째하다와 째째하다 2번이죠. 어? 아! 야! 아, 엄청난 수치심이 몰려온다. 아! 자신감 있게 말하지 말걸. 2번인가? 로 할걸. 아! 몇 일과 며칠 며칠 대체 뭐라고 싶은 거냐. 어쩌면 틀린 쪽은 메디리오 왕국이 아닐까? 그치, 메디리오 왕국 사람들의 의견만 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은 그것이 팩트진 않지. 이봐, 왜 그래? 안색이 나쁜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며칠과 몇 일 외에 메디리오 왕국과 며칠인데 왕국 사이의 맞춤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나? 나는 메디리오, 며칠이요 아닌 다른 세상에서 전송됐다. 내가 있던 세상에서는 며칠 쪽이 올바른 맞춤법이었다. 그랬던 건가? 내 놈은 아무것도 몰랐던 건가? 메디리오와 며칠인데 기나긴 맞춤법 전쟁에 대해서. 그래, 나도 사실 며칠인데 왕국이 좋았어. 원래는 이도니아라는 하나의 나라였다. 이도니아 사람들은 하나의 통일된 맞춤법에 따라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지. 그런데 한 마을의 아이들이 며칠이 맞는지 몇일이 맞는지를 두고 싸움이 붙었다. 며칠이 맞아! 몇일이 맞거든! 그 소란의 아이들이 가족이 달려왔고 아씨 단체로 싸워. 각자 아이들의 편을 들면서 어른들까지 휘말리는 싸움으로 발전했지. 그리고 마을 전체가 휘말리는 싸움으로 발전했다. 마을은 완전히 둘로 분열되었고 아이씨, 개웃기네. 결국 이도니아 전체가 며칠 쪽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며칠인데, 몇일 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메디리오. 그렇다면 두 나라의 맞춤법 차이는? 그렇다면은 며칠인데 쪽이 올바른 맞춤법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올바른 맞춤법을 파괴하려는 쪽은 메디리오 왕국이었어. 그렇다, 메디리오 놈들은 되먹지도 않은 맞춤법으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그러네, 아무것도 모르는 나로 하여금 몇일 쪽을 옹호하게 했다는 거야. 강렬한 분노를 느낀 것은 처음이다. 아무래도 우리는 같은 편인 듯하군. 당연히 며칠인데 왕국으로 간다. 너 정도의 맞춤법 사람이면 며칠인데 왕국에서도 기빈으로 대우할 거다. 날 이곳에서 꺼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준다면 며칠인데 왕국까지 안내해주지. 기타 단장은 날 신임하고 있다. 아까 그거 있었잖아. 침대 열쇠. 잘 때 세배하지. 뒤에 뭐 있나? 없네? 가비. 잘 되는데? 들고 빤스런 쳐? 그게 사실은 기사단장님으로부터 지하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오라는 부탁을 받아서 말이죠. 아마 그랬군요. 그것도 모르고 금고 번호를 들어놓고서도 잊어버려서 이거 참 곤란하군요. 금고번호라면 저도 알았었는데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2층 맨 오른쪽 책장 맨 끝책에 적혀있을 거예요. 오케이.
여거? 뭐야? 도그 캣 오픈. A는 1, Z는 26, 도그는 04. 아, OPEN은 5가 15잖아. 처음 15, 16, 15, 16, A, B, C, D, E, 15, 16, 05. 아씨, 개쩐다. 26이지. Z가 26, XYG 26, 25, 24, 23, 23이야. 15, 16, 05, 23. 내가 23이라 그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N. 아, A B C D E F G H I J K L N M O P O가 15지. L M N O 그 14야, 14. 아, 잠깐만, 기억이 안 난다. 15, 15, 16, 05, 14? 자, 15, 16, 05, 1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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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짜증. 내놔. 아씨. 아. 아, 열어줄게. 좋았어, 가보자고. 좋았어. 빠르게 반스런하기 전에. 아니, 그 남자는 다른 곳으로 호송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사단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호송인 분하니 고생이 많으시군요. 그렇게 알아준단 말이야? 조금만 더 걸으면 며칠인데 초소가 있어. 이곳은 라자와 처음으로 만난 곳. 니자한테는 미안했지만 자, 어서 가자. 거기 서라! 들켰다. 야, 됐다. 로디씨, 유감이군. 나는 자네를 당당한 한 명의 맞춤법사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인가? 공작가 분들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과 몇 일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어요. 리자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바보 같은 생각 버리고 돌아와라. 지금이라면 기사단장인 나의 권한으로 전부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다. 죄송하지만 맞춤법은 제게 있어서 정의이자 신념,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일을 선택하지 않고 며칠을 처음에 선택했었지. 그것이 나의 신념이니까. 뭐야? 아니요. 나는 요즘처럼 활기차고 들뜬 모습의 리자를 본 적이 없다.
자네의 존재에 설레임을 느끼는 거겠지. 아! 야, 설레임은 근데 아이스크림 아니냐? 아, 잠깐만. 자. 자. 나 역시 언젠가는 자네를 공작가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건 영광스러운 미래를 통째로 버리겠다는 건가? 오, 웨이. 통째로. 통째로 째로 째로 째째째 머리 머리째로. 일신의 영광을 위해서 맞춤법을 저버린다는 것은 저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로디 씨가 뭐라고 설득하던 아, 수치심이 몰려온다. 내 생각은 틀리다. 틀리다? 다르다야? Wrong이랑 different야? 내 생각은 다르다. 자네가 메드리오 왕국을 돕는다고 해서 맞춤법을 저버리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다르다 아주. 내 생각은 틀리다면은 지 생각이 레알 틀렸다는 거잖아. 레전드인데? 요컨대. 요컨대는 맞죠? 어? 뭐야, 뭔 소리야? 거뿐인데가 아니라 거뿐인데. 아, 자기 팀킬까지. 아, 그저 며칠이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아니, 난 절대 못 넘어가. 내게는 몇 일족이 오르니 지적당해도 수치심은 느껴지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있을 장소는 며칠인데 왕국 이예요. 이예요. 아! 받침 있는 단어 뒤에는 이예요. 아, 그쵸. 헷갈리긴 했어. 수치심이 안 몰라, 안 몰려와. 레알 헷갈려서. 심정적으로 같은 편에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은 나도 한 사람의 맞춤법사 공평하게 판정해야겠지. 로디의 패배. 나이스! 가볼까? 나의 승리군. 자네가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신들린 실력의 맞춤법사인가? 자네가 아니었다면 유능한 맞춤법사 한 명을 잃을 뻔했네. 감사를 표하지. 바르고 고운 말을 사랑하는 저로서 내버려둘 수는 없을 뿐입니다. 한때는 메디리오 사람들의 술수에 넘어가 며칠을 부정할 뻔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신념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미 전쟁도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자네를 보내준 것은 하늘에 계실지 모르겠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총공격을 개시한다. 어, 좋은데? 아, 그냥 바로 가버리자. 메디리오 놈들의 잘못된 맞춤법을 세상에서 박멸할 날이 머지않았군. 자네에겐 전투의 최선봉을 맡기겠네.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게? 근데 발휘해가 아니라 발휘해가 맞는 표현입니다만. 껄껄껄. 국왕이 상대라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 맞춤법사랑 정말로 믿음직스럽군. 모두들 보고 배워야 할 것일세. 이게 바로 옳게 된 세상이지.
지금껏 맞춤법 능력으로 날 이렇게 높이 평가해준 이들이 있었던 걸까? 메디리오 사람들은 있자 그들은 잘못된 길로 빠져든 자들이야. 메체린다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라. 아 뭐야 뭐 머릿살만 바뀌었잖아. 리자? 누구야 그게? 소개하지. 이쪽은 내 여동생인 힐데. 자세히 보니 리자랑은 다른 사람이다. 하지만 정말 닮았군. 예의 없는 사람이네.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이 녀석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탈출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명의 은인이라 이건가? 손님을 데려올 거면 미리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대접할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됐어. 몰라. 며칠 동안 사람을 걱정시키고. 앗! 지금 건 혼잣말이야. 신경 쓰지 마. 알았어? 흥! 힐데인가? 정확한 맞춤법은 물론이거니와 며칠을 정확하게 구별해 쓰고 있어. 마치 리자의 상위 호환 같은 여자가 아닌가. 리자 이전에 누군가 있었던 듯한 느낌도 들지만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신경 쓰지 마라. 원체 저런 애야. 뭐야 왜 왔다리 갔다 그러려? 와 야 밥 와 밥 개바해주는데? 어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피자 생선 저 뭐, 어디서 많이 봤는데? 파이야 파이? 와 개맛있겠다. 배고픈데? 결전의 날이 밝았다. 좋아, 이곳은 메데리오 최후의 방어선이다. 올바른 맞춤법을 위하여 전군 공격이다! 와! 와! 며칠인데 놈들이 전투 맞춤법으로 대응이다! 친절하게 괄호 속에 들어간 단어에 대해서만 맞춤법을 생각하면 됐었지. 하지만 지금은 나라의 운명을 건 싸움! 그건 배려는 기대하지 마라! 아니요? 어따 대고 잘난 척이냐? 좋은 말로 할 때 썩 꺼져라! 아, 어따인가 어따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어따 대고 어 근데 사람들 보면은 어따로 쓰는데 어따가 아니라 어따야 어따라 어따. 아 아니 여태껏 내가 본 거는 잘못된 건가? 아! 아이! 아, 난 그런 말 안 쓰는데. 아, 그런 단어를 쓰는 거 역시 꼰대들이었나. 맞춤법도 모르는 꼰대들. 아! 지금부터 나의 신념으로 믿고 간다. 다른 사람 절대 안 믿어. 다른 그런 거 절대 안 믿어. 나의 신념으로 간다. 우리 메디리오 군은 세계에서도 내노라 하는 강병 내놈들 따위에게 질 것 같으냐. 내놓으라 내놓으라. 내 신념은 패스하라고 하고 있군. 아! 아! 내로라? 내로라였어? 내로라 하는 아, 최후의 한 명만이 남더라도 몸바쳐 싸울 뿐이다. 궁시렁될 시간이 있으면 덤벼라. 궁시렁이지 뭐 꽁시렁이야? 아 패스. 어? 구시렁 대리라고? 아니 그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구시렁이라고?
야, 구시렁이었어? 아, 진짜로? 구시렁 구시렁이었단 말이야? 궁시렁 궁시렁이 아니라?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는군, 덤벼라. 눈살이 아니라 눈살이지. 지적한다. 그런가? 나도 어렸을 땐 맞춤법 신동소리 들으며 컸다. 정사라고 만만히 여겼다간 큰 코 다칠 거다. 띄어쓰기 상관없다 했지. 만만히, 여기가 포인트 같거든요. 만만히 보지 마라. 나는 넘어가. 나는 만만히로 알아. 아니, 만만히야. 싸우기로 결심한 이상 서슴지 않겠다. 금세 끝내주마. 서슴지. 싸우기로 결심한 이상 서슴지 않겠다. 서슴지 않겠다? 잠깐만. 서슴지 않겠다? 서슴지 않겠다. 자, 기억을 해보자. 머릿속을 그려보자. 서슴지 않겠다. 서슴지 않겠다. 서슴지 않겠다. 이거 애매한데? 서슴지 않겠다. 서슴지 않겠다. 서슴지. 근데 왜 사람들이 서슴치라 그래? 왜? 서슴지라 그러지. 서슴지면은 서슴지 않겠다 이러지. 왜 사람들이 서슴치 않겠다라 그래? 서슴지 않겠다면 서슴지 않겠다지. 서슴치 않겠다라고 하니까 서슴치가 아니야? 복권을 복권이라 했는데.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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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사로 갈래? 복권사로 갈래? 에? 복권사로 갈래? 복권사로 갈래? 뭔 소리야? 서슴지 않겠다. 넘어가. 아니야? 잠깐만. 세이브 안 했단 말이야. 내 신념도 지금 50대 50인데. 아니 이게 다른 사람들이 서슴치라고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서슴지면은 서슴지 않겠다지. 왜 서슴치로 하냐고. 다른 사람들 다 싹 다 왜 서슴치라 그러냐고. 나는 그래서 거기서 신념이 무너진다니까. 저는 그럼 서슴지죠. 아니 그럼 다른 사람들 왜 서슴치라 그러는 거야? 서슴지가 맞는데. 어이가 없네? 침략자들은 반드시 저지한다. 그리고 나면 고향으로 내려가 여자친구와 함께 꽃집을 열겠어. 꽃집이 꼬에 치으시냐 지으시냐 그게 문제다. 거기가 아니야? 뭔 소리야? 고등학교 못 올라가 유급이란다. 그럼 틀린 게 없는데? 꽃집 말고는 틀린 게 없는데? 그리고 나면이라고?
왜지? 잠깐만. 야 조용. 내가 볼게. 심리학자들은 반드시 저지한다.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나서 선해. 아니네. 아, 까. 그러고 나면이야. 아, 술취집이 몰려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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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집 때문에 두 배로 몰려온다. 아. 아무리 불리한 전투라 해도 한순간에 계기로 뒤집히기 십상이지. 끝까지 포기할 생각은 없다. 아, 들린 게 없는데? 아예 다른 단어로 바꿔야 되나? 잠깐만. 십상이야, 십상이야. 근데 십상이라는 말은 개 십상 남자 거기밖에 못 들어왔어. 근데 그거는 국어 그게 안 들어가잖아. 십상이야. 아! 아! 그 아, 십상 남자가 맞는 표현이었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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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만 뒤처져선 전우두를 볼 면목이 없지. 덤벼라. 틀린 게 없는데요? 없는데? 뒤쳐져서냐, 뒤쳐. 짝대기 하나가! 아, 그래도! 쟤, 근데 쟤는 왜 쓰러지냐? 나는 메데리오의 기사단장. 물러설 수 없다. 맞춤법 배틀이다. 배틀할 때 아이 아냐? 나이스! 실제로 때렸다. 실제로 맞았어. 뭐야? 이겼군. 마이크 주더니 진짜 마이크 인식할겜. 며칠인데 승리다. 와, 며칠인데 만세. 내가 나설 틈도 없더군. 뭐 이 정도는 보통이 아니지. 우리는 돌아가자고. 그 전투로부터 벌써 일주일이 지났군. 최종 방어선을 돌파당한 메디리오 왕국은 순식간에 점령. 왕과 귀족들은 포로가 되어 며칠인데 왕국으로 연행되었지. 결국 정의는 승리했고 며칠은 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올바른 맞춤법이 되었다. 메디리오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이것이 이 세계로 전송된 나의 사명이었음이 틀림없어. 국왕폐하의 부름을 받았다.
준비를 해볼까? 바로 고. 그냥 바로 가. 간다. 왕궁 내 소문에 의하면 전쟁에서 대활약을 펼친 내게 공작 자기가 주어질지 모른다는 모양이야. 가문도 기반도 없는 이방인이 공작 자기라니. 어쨌거나 내 대활약의 덕분에 널 추천한 나도 출세길이 열리게 됐다. 준비됐으면 출발하자. 가지? 어수합이다. 집안 형편을 보면은 돈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좋아서 하고 있는 것 같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나? 메드리오를 병합한 지도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새로이 우리 메치린데 백성들이 될 옛 메드리오 사람들의 동향은 어떻소? 몇 일이 아닌 며칠 쪽이 올바른 맞춤법이라는 사실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익혀왔을 테니 무리도 아니지. 하나 억지로 교정시키려 한다면 반감이 생겨날 터 좋은 의견은 없어? 역시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육입니다. 옛 메드린데 아이들을 지금부터 지도해 나간다면 어른이 됐을 때는 며칠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아! 며칠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랬잖아. 궁시렁 궁시렁이 아니라 구시렁 구시렁이었다고? 아씨 그거 확인해봐야겠는데 그거? 진짜 구시렁 구시렁이었단 말이야? 그 왜 사람들이 궁시렁 궁시렁이라 하는 거야? 아 사람들 때문에 나까지 헷갈려. 아 내 신념을 믿고 나갔어야 됐었는데. 지금 시점에 성인인 옛 메드린데 사람들에 한해서 며칠과 몇 일을 복수 맞춤법으로 허용하는 특별법을 만들면 어떠할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안됩니다. 그걸 허용했다가는 제2맞춤법 대전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다소 거북하더라도 강력한 맞춤법을 밀고 나갈 때입니다. 허나 옛 메드리오 백성들의 불편이 상당할 텐데 올바른 맞춤법이 유일무이한 이상 어느 쪽은 불편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지. 그 말도 일리는 있군. 그리고 외람되지만 아까부터 허나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맞춤법에 허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이 옳은 사용이죠. 아 그래? 하지만은 허나 헌데 옛날 표현 아닌가 근데? 저 바보 자식 정말 믿음직스럽군. 자네가 있는 한 이 나라의 맞춤법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자네 말을 듣다 보니 한 가지 자네가 적임인 일이 떠올랐네. 몇 일을 고수하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고 하네. 며칠을 받아들이게 한다면은 교정작업도 수월해질 터 그들을 도와주게. 그리고 중요한 것을 잊을 뻔했군. 종신들과 의논해 본 결과 이번 승전의 1등 공로자는 그 말 없이 자네에겐 공작자기를 록스에겐 후작자위를 수여한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맞춤법에 너무 민감해서 주변에 빈죽만 사던 내가 이 세계에선 공작이라니 감개무량하다. 다음 주 그 예의 일은 잘 부탁하네. 눈치도 없냐? 폐하의 면전에 대놓고 맞춤법을 지적하면 어떡해? 뭔 상관이야? 뭐야 그럼 권력자 앞에선 틀린 맞춤법을 목격해도 침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나중에라도 넌지시. 그럼 안 되지. 그치? 바로 팩트로 때려버려야지.
자러 간다. 자. 뭐야? 출근할 때인가? 어, 얘 뭐야? 왜 여기서? 다시? 휴. 어! 고문을 잠시 멈추도록. 내 여자친구 아니야. 라라라와후 리자구나. 배신자 무슨 낯짝으로 나타난 거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리자 씨, 로디 씨, 며칠을 올바른 맞춤법으로 인정해 주세요. 시변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웃기지 말아요. 당신은 날 배신한 것만이 아니라 메디리오 왕국 전체를 배신한 거라고요. 리자, 그를 여갈 것 없다. 우리는 서로의 신념을 걸고 싸웠고 그 결과 우리가 패했다. 그뿐이야. 하지만 너무 분해해요. 저택에 보관해 놓았던 군자금 100만 골드만 도둑 맞지 않았어도 내 아침인데? 고생해서 수집한 최강 장비 풀세트만 도둑 맞지 않았어도 하다못해 세계수의 물량만 도둑 맞지 않았더라도 천황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저택의 보안은 완벽했을 텐데 그걸 훔쳐간 건 누구지? 어, 비록 그가 우리의 적이라고는 해도 신세를 진 공작가의 물건을 훔쳐 도망칠 정도로 썩어빠진 쓰레기는 아냐. 그건 그렇지만, 어, 쓰레기 여기 있네. 아이 먹지 말걸. 아, 괜히 먹어가지고 쓰레기 됐잖아. 먹을 생각 없었는데 진짜. 근데 먹었죠? 100만 골드가 부족하다고 저택의 신축 예상 이상으로 이 100만 골드를 전하게. 아, 갔길 잘했다. 공작 임명식 때 사용할 최강 장비 풀세트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구해선 제날짜에 맞추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이 장비들을 쓰라고 해라. 오랜 전쟁으로 병사들이 지쳐서 임명식 사열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이 물력을 마시게 해. 감사합니다. 한숨 돌렸습니다. 쳐다보고 있는가 봐. 그래서 무슨 이야기 중이었죠? 네가 그렇고도 사람이냐. 죽여버리겠어. 진정하세요. 뭐 오늘의 고문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니 다음에 차분히 설득해 보도록 하죠. 고문을 계속하도록. 어, 이 사람 뭐지? 아빠인가? 자네는 오랜만이군요, 폐하. 나는 이미 만국의 왕. 그렇게 격식 차릴 것 없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을 올바른 만주법으로 인정하세요. 메디리오가 패배한 것은 군사력에 밀렸기 때문이지 맞춤법에 밀렸기 때문이 아닐세. 옳은 것은 며칠 쪽입니다. 메디리오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쩌면 틀린 것은 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야? 나는 며칠을 주장하는 며칠인데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네. 하지만 자존심 대결이 되었었어. 그렇게 메디리오 국왕으로서 며칠인데 논리 따위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아, 그래서 그냥 쌩깐 거였구나. 며칠도 별개의 표현으로서 인정했더라면 어쩌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몇 일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왜 몇 일을 부정하지? 며칠이 아닌 몇 일로 발음한다면 적어도 조어법상으로 논리적인 하자는 없다. 상충될이 아니라 상충할이겠죠. 논란이 생길 때마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이 나라의 언어는 엉망진창으로 분열돼 버릴 겁니다. 강력하고 유일한 하나의 맞춤법, 그것만이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위한 길입니다. 괴로워한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해도, 하지만 그것은 역시 정치의 논리이지. 두 나라의 입장이 반대였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나? 괴로움의 최소화를 위해 자네는 며칠을 부정할 수 있겠나? 며칠은 오르니까요. 아이, 무리 말이 많아. 그렇군. 그냥 며칠 맞다 해. 뭘 부정을 해. 뭐라는지 하나도. 그냥 말싸움 했네. 나 잘래. 피곤해. 바로 자. 공작이 임명되는 날. 오늘은 마주법 전쟁의 두 용사가 우리 며칠인데 새로운 반석이 되어줄 의미 깊은 날일세. 후작으로 임명한다. 아니 이거 뭐했는데? 며칠인데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이 한몸 바치겠습니다. 신과 위대한 영령들 그리고 며칠인데 국왕의 이름으로 자네를 고자로 임명한다. 에? 아 잠깐만. 공작이 아니라 고자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뭐라고? 어디? 아니 정말이군. 공작이 아니라 고자라고 되어 있어. 이런 오타도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대체 문서 담당자들은 뭘 한 거지? 고자. 엄하게 문책하겠습니다. 그건 아닐 말이지. 이미 신과 위대한 영령들 그리고 며칠인데 국왕의 이름으로 자네를 고자로 임명해버렸지 않은가. 따라서 자네는 고자가 돼줘야겠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군. 뭔 개소리야 이게. 고자가 되는 수밖에. 말도 안 돼. 내가 고자라니. 걱정 말게. 이 나라를 승리로 이끈 용사. 설마하니 이런 황당한 실수로 거세시키겠나. 왕의 권한으로 맞춤법을 살짝 개정하는 걸세. 지금껏 공작이라 칭하던 자기를 오늘 이후로는 고자라 칭한다. 이렇게 한다면 실수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게 되고 그럼 억지가. 아 그렇군. 자네는 맞춤법의 개정에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지. 강요는 하지 않겠네. 그렇단 말이야? 왕에 의해 준비된 음모라는 것을? 젠장. 어느 쪽이든 왕은 이 임명식을 통해 내 신념을 꺾고 굴복시킬 생각이다. 굴복하고 고자가 되느냐, 신념을 지키고 고자가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안 돼! 안 돼, 그냥 거세해! 마치 완료입니다. 수술이 시작한다. 안 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플레이어가 선택한 거라고. 아니 뭐야. 결국 고자가 작위 되는 거야? 공작이 아니라 고자이다. 나는 권력에 굴복해 맞춤법을 배신하고 말았어. 그렇게 해서 나의 고자 생활이 시작되었다. 고자 생활. 배신한 대가로 고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난 비겁한 놈이야. 어쨌거나 자기를 바른 이상 내 의무는 수행해야지. 오늘도 메드리오 왕을 고문하러 가볼까? 고자가 됐다면서 축하해.
왜 그렇게 우거지장이야? 고자를 축가 봤다니. 맞춤법에 너무 민감해서 주변에 비중만 사던 내가 인생에서는 고자라니. 게임마저 날 비웃고 있다. 아니 그냥 내가 멋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뿐인가? 뭐야? 진짜 광장이 있었어? 어, 공장님이다. 안녕하세요, 공장님. 어, 그 나는 이 녀석이 고자님께 무슨 말을? 죄송합니다, 고자님. 엄하게 교육 갈 테니 용서해 주세요.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 고문을 잠시 멈추도록. 멋대로 저질러 주셨군. 이게 내 놈이 바라던 올바른 맞춤법이냐? 내 놈 덕에 오늘부로 나는 고자의 아들이다. 저는 고자의 딸이라고요. 왜 난데없이 출생의 경위에 대해 의구심 섞인 눈길을 받아야 하죠? 로디 씨, 리차 씨, 앨런 고자. 나는 하루아침에 고자가 됐네. 왜 이렇게 지독한 짓을 고기려야만 했는가. 앨런 고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저 역시 고자가 되었거든요. 저런, 어쩌다가 화살이 좋지 못한 것을 스쳤나? 부하하하. 다 비웃네. 자네인가? 공작이 됐다는 소식은 들었네. 축하하네. 폐하께서는 아직도 저를 고자가 아니라 공작이라 불러주시는 겁니까? 고자는 며칠인데가 멋대로 개정한 맞춤법일 뿐 내가 따라야 할 이유는 없지. 어, 착해 보이는데? 아름답고 고운 말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제 소망이었을 텐데 지금은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이 옳은 건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의 위협에 간단히 굴복해버릴 정도의 신념과 정의라면 그 신념과 정의로 타인을 심판하는 기분을 내온 저는 대체 뭘까요? 저는 그냥 맞춤법을 내세워 남들을 상대로 우쭐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을지 뿐인지 몰라요. 간만에 만나니까 참 좋다, 그지? 간만에가 뭐냐? 오래간만에가 맞지. 왜? 뜻만 통하면 되잖아. 왜냐니? 진심이야? 간만에는 오래간만에 를 멋대로 줄인 근본도 없는 표현이야. 오래... 간만이다. 오래간만이다. 어, 그래? 몰랐네. 띄어쓰기까지 깐깐하게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 표기만이라도 올바로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겁나 불편해. 맞게 쓰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 대고 무슨 말을 해줘? 너 잘났다. 여자친구가 5년을 사귀었다면은 선년에? 자네의 세계에도 세조른대왕, 세조른대왕, 세종대왕? 이 나라의 말은 있었지만 그런 없었네. 정말 세조른대 왕이 나라야?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 문자를 만든 위대한 왕, 그가 바로 세조른대 왕일세. 아, 백성들을 위한 문자를 만들게 된 경위도 똑같고요.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글로 나라가 분열돼 싸우다니, 세조른대 왕께서 보셨다면 탄식하셨을 것 같지 않나? 지금은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세조른대왕도 당시의 질서,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언어와 맞춤법 파괴자였을지도 몰라. 이거 약간 현실 디스 아니야? 세종대왕이 모른 거 보고 지금 탄식하고 있다. 이거 현실 디스인데? 하지만 세조른대왕은 이미
육체는 소멸해도 그 혼은 남아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터. 언제 한번 짬을 내서 세조르테 왕의 왕릉에서 또 들러보도록 하겠네. 그렇군. 세조른 대왕,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게임 아니냐 이거? 잠을 자야겠다. 할 게 아니라 할 게겠지. 아, 뭐야? 이게 정말 처음 한 실수일까? 나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했겠지. 어쩌면 나는 지금 같은 실수를 과거에도 여러 번 저질러 왔던 게 아닐까? 그저 지적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것뿐이야 아니었을까? 아니 뭐지? 내가 있던 세계에선 이 성격 탓에 친구 따위 한 명도 없었으니까 어쩌면 나는 그냥 엮이기 싫은 녀석일 뿐이었나? 이젠 아무것도 모르겠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아, 게임 되게 기네. 여기가 그 세조른 대왕 그거야? 성인 둘이요. 10골드입니다. 어쩌자고 여기까지 온 거지? 설마 정말로 세조른 대왕 역량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응? 10골드짜리 지폐 좀 보여줘. 응? 이게 왜? 아, 이거 뭐야 이게? 색깔만 바꾼 거잖아. 메치린데 은행. 메치린데 은행 총재. 이건 힐드잖아. 힐드가 왜 10골드 지폐에 그려져 있지? 그러고 보니 조금 달긴 했네. 하지만 이번엔 힐드가 아니야. 세조른 대왕이라고. 세조른 대왕? 여자셨어? 왜 여왕이라 부르지 않지? 이상한 말을 하는군. 남자는 남왕이라고 불러야 하나. 듣고 보니 그렇군. 안경, 이 안경의 미모에 이 지적이라 현명한 이미지를 더하고 있어. 그야말로 힐드의 상위호환 아닌가. 이건 운명이 틀림없어. 뭐지? 그 시대에도 안경이 있었구나. 그러네! 그걸 몰랐네! 이도니아 위대한 세조른 대왕, 이곳에 잠들다. 육체는 단명이고 혼은 영원한 것. 안경, 안경이 최고다. 에? 갑자기? 뭘 좀 아는 비석이군. 개소리야 이게. 여기가 아니구나. 뭐야 이 빡빡이.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군. 호흡, 호흡. 잠깐, 설마 들어갈 생각이야? 관두는 게 좋아. 왕릉 내부는 도굴꾼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맞춤법 트랩들이 잔뜩 설치되어 있어. 아, 맞춤법 트랩들이 설치되어 있다. 무조건 간다. 트랩 따위 넬렘 돌파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하하. 넬렘이 아니라 날렘이겠지. 날렘이었어? 날름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위험하다. 저장을 해야겠어. 뭐야? 아, 트랩인가 보다. 젠장, 빨리 나가야겠어. 아, 이게 올라오는 길이구나. 아, 길이 하나 있구나. 오케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바로 통과.
보고 가라고요? 겉 제 뭔 말이야 이게? 죽여야 겠군. 어? 대로 계획한 대로? 아, 띄어쓰기야? 계획한 대로 제 것. 여기 맞네요? 어? 제 것입니다. 아니야? 뭐야, 여기 어디야? 아, 규칙을 보고 가라고요? 붙여져 있는 곳은 안전, 띄어져 있는 곳은 위험. 무슨 말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가 맞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 띄어쓰기가 맞다는 거지. 할 일은 아니야? 오케이. 문제라기보다 어이없는. 아, 알았어. 계획한. 제가 계획한 대로. 아, 이거 틀리고요. 죽여야겠군. 어? 그럼 계획한 대로인데? 어? 죽여야겠군? 그러니까 띄어쓰기 없는 거를 하라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 띄어쓰고 서 여기가 가면 안 되고. 아, 뭔 소리야? 앤 붙여 있는 단어를 하라는 소린가? 죽여야겠군. 아, 붙는 단어다. 제 날짜에. 이거는 띄어쓰기잖아. 그러면 풀기 쉽다. 각 분야 풀기 쉽다. 아, 풀기 쉽다. 띄어쓰기 아닌가? 엥? 띄어쓰는 게 빠지는 거라고? 아씨, 모르겠다. 제 날짜에 띄어쓰는 게 빠지. 그럼 붙이는 거를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붙이는 거에 들어가죠. 각 분야는 띄어쓰기 되구나. 너 따위는 이제 붙이잖아. 퇴근하자도 붙이잖아. 별거 아니다도 붙이잖아. 이 너 따위는? 왜냐면은 자, 퇴근이 동사죠. 동사 플러스 동사는 뭐다? 붙여 쓴다. 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거 아니다. 이제 부정이죠. 별거 명사죠. 부정사죠. 퇴근이 동사냐고? 퇴근이 동사지. 퇴근이 왜 동사가 아니야? 아, 퇴근이 동사지.
자 여러분 퇴근합시다 하면은 뭐해? 회사 나가잖아. 행동을 하잖아. 회사를 나가는 행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동사지. 퇴근이 뭐야? 가는 거잖아. 가는 건 뭐야? 행동이지. 그러니까 동사지. 아닌가? 아닌 말고. 아닌 말고요. 으악. 아니 말고 여기도 아니었다. 퇴근하자. 별거 아니다. 봐봐 맞잖아. 동사랑 동사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퇴근하자가 맞습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퇴근하자가 맞았었어. 왜냐면 퇴근 띄어쓰고 하자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과 하기는 커녕. 아 이거 규칙을 읽어보자. 띄어져 있는 곳은 올바른 길. 아 그러니까 띄어져 뛰는 게 올바른 길이라는 거네. 사과하기는 커녕은 다른 길이잖아. 말했을 때 말했을 때 뭐뭐 했을 때 했을 때는 그럼 이어져 있고 머지 않았다. 배워야 한다. 아니죠. 하,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아니지. 여기다. 문제라기보다 뭐뭐라기보다 아 쉽게 컷. 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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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미로였어? 통로의 구조가 영락없는 롱맨에서 보스 나오기 직전의 스타일인데? 젠장! 역시 보스인가? 맞춤법 가디언. 나는 이 왕릉을 수호하는 맞춤법 가디언. 침입자에게는 수치사를. 아니요. 침입자가 이곳까지 도달하다니 흔지 않은 일이군요. 흔지 않은 일이다. 흔치 않군요. 흔지 않군요. 흔지라. 근데 왜 사람들이 흔치라 할까? 흔지가 맞다면은? 왜 사람들은 흔치라고 할까? 그럼 뭐 흔치면 X에 흔치가 있어요 이게? 왜 훔치냐고요? 근데 훔치야 지금 거로 침입자인 당신의 실력은 분석 완료입니다. 넘어가.
물러설 수 없어. 나는 이곳에서 둘 다 맞아. 둘 다 틀리다. 오, 왜? 나는 이곳에서 왜? 해야만은 이제 타인이 강제성을 부여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은 내가 만나러 왔어. 그러면은 해야만이 아니라 해야 할. 둘 다 틀려. 되어야 해. 모두 발음 표기입니다.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아까! 아니 저 조직했는데 틀렸다! 아! 이제야 깨달았어. 나 역시 맞춤법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간임을. 이제야 깨달았어.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아버지, 이제서야 잠깐만.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Wait a second, huh? 이제서야 보인다. 이제야 보인다. 이제서야. 둘 다 맞지 않나? 아야, 둘 다 맞아. 그게 맞지.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통과시킬 순 없습니다. 뭐라고가 아니라 뭐라고 아닙니까? 뭐라고? 아, 마이크 왜 이래? 왜 이러냐? 당신이 뭐라고 하든 간에, 뭐라고 하든 간에. 아, 잠깐만. 당신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난 신경 안 써. 당신이 뭐라고 맞아. 뭐라고는 pardon 그거고, 뭐라고는 whatever you say 이거야. 당신에게 얼만큼 간절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을 지키는 것이 저의 사명. 당신에게 얼만큼 간절한 이유가 있냐? 당신에게 얼만큼 간절, 얼마만큼 얼만큼 얼마만큼 얼만큼 줄까? 이만큼 주세요. 얼만큼? 얼마만큼 줄까? 이만큼 주세요. Wait, what? 얼만큼? 얼만큼? 아, 뭐지? 잠깐만. 알만큼 줄까?
얼만큼 가지고 계세요? 얼마만큼? 야 이거 얼마만큼이다. 얼마큼? 맞아 얼마큼? 예 얼마 진정한 맞춤법을 교육시키겠습니다. 틀린 게 없는데? 진정한 맞춤법을 교육시키겠습니다. 아니 뭐가 있나?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닐 텐데. 하나라도 의심된다. 그놈들 그게 보이지 않는다. 넘어간다. 행위자 자신이 하는 행동 한다가 아니라 시킨다로 적는 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스스로 행위를 하지 않는 예에서는 얘가 방금 뭐라 했는데? 아니 근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대단한 웃음 선생 낚셨군. 대단한 물음표? 대단한 전부 틀렸다. 물음표는 내용이 어색할 때 비웃음이나 빈정거림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소리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는 이상 끝장을 보는 수밖엔 없겠군요. 아 근데 이거는 좀 틀렸죠. 누가 봐도 딱 보인다. 끝장을 보는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말보다 끝장을 보자고요. 어차피 보는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일단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그냥 끝장을 보자. 이것도 그냥 한다는 거잖아. 근데 굳이 끝장을 보는 수밖에 없겠군요. 이렇게 쓴다? 너무 아니지. 말이 말고. 아니 말고. 안경 미소녀의 목소리. 거기까지.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안경 미소녀의 목소리. 문 너머에서도 느껴질 정도의 치열한 배틀이었다. 결과는 3-3 동점 대 재배틀. 뭐야 똑같은 문제 또야? 기억이 안 난다. 뭐였지? 지금고로 침입자 당신의 실력은 둘 다 왔다 다 외웠어. 넘어간다. 아 지적해봐. 오케이 이겼어. 지적한다. 아 지정한다. 오케이. 결국 나의 승리다. 자폭합니다. 진짜 자폭하냐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세조른대 왕 드디어 왔구나. 다른 세계에서 온 맞춤법 용사여. 저를 아세요? 알 뿐이겠느냐. 너를 이 세계로 데려온 것이 바로 나다. 에? 누나, 아니 세조른 대왕께서 저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다스리던 이도니아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느니라. 하지만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말았지. 영령에 내가 나서 수습하면 간단했겠지만은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결정을 내리기 힘들겠더구나. 그래서 다른 세계의 인간인 너를 조정자로 불러들여 공평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이야. 네 결정에 의해 며칠 만이 올바른 맞춤법으로 남고 이 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렇군. 모르겠습니다. 제게 있어 맞춤법은 신념이자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 간단히 뒤집힐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애매한 것으로 한 나라를 멸망시켰고 저 자신도 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맞네, 고자가 되었었네. 올바른 맞춤법을 위해서 어느 쪽인가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그 괴로움은 적은 쪽이 정이라고. 당신들이 며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 나라의 맞춤법과 질서는 올바르고도 유일한 것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도 그 말을 똑같이 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고자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그러네. 이 나라의 맞춤법과 질서는 올바르고도 유일한 것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실로 그 말대로구나. 제가 반성하는 이런 대화 흐름에서는 위로해 주셔야 하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너 자신이 그렇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니, 말투랑 프로필 사진이랑 이질감 뭐야 누나. 아니 세조른 대왕이시여. 대체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맞춤법을 올바른 형태로 바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질문에 답 같은 건 없다. 에? 애당초 맞춤법이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런가? 맞춤법이 언어에 맞춰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언어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지. 그러네. 개 십상남자가 아니라 개 십상남자였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언어가 있다. 거기에 옳고 그름 따위는 없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언어를 옳다고 주장한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으로 분열돼버리고 말 거예요. 과연 그럴까?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면 스스로 합의를 시작할 때고 그런 합의가 쌓이면 하나의 체계가 된다. 언어에 옳고 그름은 없지만 무리해서 합의에 두면 편하니까 사용한다. 그것이 맞춤법이다. 맞춤법은 정의가 아니야. 편의일 뿐이다. 편의가 싫다고 해서 누가 강요할 자격이 있겠나? 그럴 수가.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커피 나왔습니다겠죠. 높여야 할 대상은 손님이지 커피가 아니잖아요. 커피 나오셨습니다. 진짜 이런다고? 에? 너 미쳤어? 다른 사람도 있는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니? 나는 올바른 맞춤법을 됐으니까 얼른 나와. 부끄러워서 여기서 다시 못 오겠네. 얼른이 아니라 얼른이겠지. 얼른이라고 했어? 지금 시비 터는 거야? 시비 터는 게 아니라 시비 거는이겠지. 이익. 옆자리 여자애가 라식 수술로 시력이 2.0이 되었으면서도 매일 깜빡하고 안경을 쓰고 오는 명작 만화가 이번에 애니메이션화 된대. 오게 정말인가? 안경은 킹정이지. 정이 아니라 최고로 인정이기지겠지. 갓경은 갓정이지. 뭐라는 겁니까? 진짜 뭐라는 거야? 갓경은 갓정? 갓갓은 갓갓이지.
안경 미소녀 최고 카페에서 강퇴당했습니다. 갓갓은 갓갓이지. 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맞춤법으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 스스로마저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구제 불능의 멍청이예요. 왜? 누가 네 누나냐? 헉! 무심코! 어쨌거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바로잡고 싶어요. 저의 실수를, 고자라는 자기를. 하지만 저는 무력해요. 바보, 너는 잊었느냐? 이곳이 어떤 세계인지. 맞춤법 실력이 곧 힘이다. 확실히 맞춤법에 대한 정답은 없다. 맞춤법뿐만이 아니야. 이 세상에 인간의 지식에 완전한 것은 어느 하나 없다. 하지만 불완전함 속에서도 정답을 추구하는 정신이 없다면 어쩌고저쩌고 잘라잘라. 나는 바보지만 맞춤법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가라. 이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마지막으로 널 용사로 택한 이 누나 체면. 누나. 뭐. 그래서 뭐 짱을 먹으라고? 구광패아에게 맞춤법 배틀을 걸겠다고? 오, 그렇지. 걸어야지. 하지만 맞춤법 가디언조차 쓰러뜨린 내 상대는 되지 않아. 밖으로 놓아 맞춤법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줄게. 뭐지? 무슨 일이야? 왜 싸워? 넌 들어가 있어. 네가 뭔데 들어가라 말아야 죽을래? 아, 죄송합니다. 이웃집에 폐 안 끼치게 조용히 싸워. 뭐, 또 배틀이야? 아니요. 맞춤법으로 안 된다면 날라차기를 먹여서라도 널 말릴 테다. 맞춤법으로 안 된다면 날라차기를 먹여서라도 널 말릴 테다. 날라차기를 어떻게 먹입니까? 이거인가? 근데 다 맞는 말인데? 맞춤법으로 안 된다면은 날라차기를 돌아차기인가? 날아차기인가? 날라차기 맞는데? 아, 넘어가. 날라차기지! 날아차기 뭐야? 날라차기지! 아니, 날라차기 맞는데? 아니, 이건... 이건 어이가 없네? 아니, 미안하지만 내게도 내 나름의 이유가 있어. 남자로 태어나 고자가 됐으면 큰 뜻은 이룬 것 아냐? 넘어가. 왜 스스로의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으려 하지? 아, 처박는다라. 밥 처먹는다. 그 처의 어인가 여인가? 밥 처먹어의 처는 여인데. 시궁창에 처박는 거는 어인가? 밥 처... 시궁창에 처박아... 그러니까 밥 처먹으는 여고, 처박아버린다는 어고. 아니,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진짜. 아!
지심이 몰려온다. 거기까지. 누구? 전령입니다. 지금 폐하의 포고문을 각 가정에 전달 중입니다. 포고문? 어? 오늘부터 고자 다음에 자기를 후작에서 후장으로 개정한다. 이 개정은 오늘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룩스 공작을 고자로 개정한 건 내가 왕의 눈밖에 나버렸기 때문이잖아. 근데 왜? 훗, 역시 이렇게 돼버렸나. 실은 네가 고자가 된 이유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매일 폐하를 찾아뵙고 상소를 드렸다. 고자를 다시 공작으로 개정해달라고. 맞춤법 개정을 괴롭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룩스 너 아무래도 그게 폐하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야. 이걸로 오늘부터 나는 반값 비우더라. 바보 자식! 아무거나 틀린 맞춤법 하나 말해봐. 어이없다? 파주버 자식! 어이없다가 아니라 어이없다겠지? 그래, 차라리 바보가 되겠어. 공작을 선물로 폼 한번 잡아보려 했더니 결국 이 꼴이구나. 그래서 날 말린 거였군. 그렇군. 나는 왕과 맞서 싸우겠다. 함께 해주마. 동료들을 모자 국왕과 맞서 싸울. 여동생 있잖아. 갈래? 진짜 가네? 가자! 못 며칠인데 국왕에게 배틀을 신청하는데 힘을 빌려달라고? 후후, 드디어 정신을 차린 모양이군. 됐다, 이유는 아무래도 좋아. 왕에게 한방 먹여줄 수 있다면 나로선 바라보던 바지. 가자!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한 짓을 벌써 잊었나요? 잠깐 누가 안 하겠댔어요? 정말 처음 만날 때부터 눈치라고는 눈꽃만큼도 웃기는. 가자. 전에 만났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됐군. 아니 상대편 국왕을 꼬신다고? 좋네. 얘 들어가야 돼? 얘는 모르는 사람인데? 봐봐, 프로필도 없잖아. 고자가 된 이후로 난 이 감옥에서 하루하루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명령만 내려줘 대장, 지금 당장. 오케이, 가자. 맞춤법 개정안은 잘 시행되고 있어? 백성들은 대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부 공작, 아니 실례했습니다. 일부 고정화 후장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폐하께서 거역한 자들에게만 맞춤법 개정을 정해도 되지 않느냐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하지만 맞춤법은 만인의 규칙, 적용의 예외는 있을 수 없어. 그들이 어떻게 충성심을 증명하느냐에 달렸지. 그렇게만 말해두겠소. 다음. 시장에 보고하길 잔후 처리 예상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합니다. 뭐라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떻게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실력 아닌가? 이거 또다시 맞춤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군. 시장 뭘로 바꾸면 가장 지옥스러울까? 맞춤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널리 쓰이고 있는 편입니다.
지나치게 임의적인 개정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자, 학자. 뭐로 바꾸면 가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이걸로 협박하네? 하하, 알면 됐어. 이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어. 겁나 웃기네. 맞춤법을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거침이 없어지시니 걱정이구려. 메디리오라는 강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겸허한 모습으로 주변의 협조를 구하셨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소. 괜한 소리는 마시오. 나까지 휘말려들까 겁나오. 이 나라의 맞춤법이 걱정되지도 않는단 말이오? 그러는 선생님께서도 고자랑... 에휴... 고자님 아니십니까? 성에는 무슨 용무로... 응?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고자님? 비켜라. 병사들에게까지 수치를 안겨주고 싶지는 않다. 반란이다, 반란! 싸워야 돼? 와, 몇 명...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너희들과 싸울 생각은 없다. 나는 국왕에게 맞춤법 배틀을 신청하러 왔을 뿐이다. 뭐야, 그냥 맞춤법 배틀 신청일 뿐이었잖아. 재밌겠다, 나도 국인 가야지. 뭐야, 그냥 단순한 거였어? 왕이 물려주는 거 아니야? 고자와 무슨 일인가? 게다가 감옥에 있어야 할 메디리오가 포로들까지 데리고 와서 말이지. 국왕이지요. 맞춤법 배틀을 신청합니다. 하하하하하! 고자여, 나는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머지않아 내게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리란 걸 알아차렸다네. 그토록 맞춤법에 민감한 자네가 내 입맛대로 맞춤법을 개정하는 것을 내버려 둘 리가 없을 테니 말일세. 자네를 고자로 만든 것 말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 왕인 내가 자네에게 맞춤법 배틀을 걸어 굴복시키면 내 주변에서 나를 치졸하다고 여길 터. 하지만 자네가 걸어온 맞춤법 배틀에서 멋지게 승리한다면 경외하겠지 나를. 아하! 날목 막타친다는 거네? 오케이. 따라오라. 구구 우리의 승부에 걸맞은 무대를 준비해뒀으니. 필승법이 있다고? 언어를 그렇게 바꾸는 거가 필승법인가? 두루마리가 두루말이가 아닌 이유는 며칠과 마찬가지로 어원이 불명확할 경우. 아, 여기군. 뭐야, 이 수많은 인파. 와, 겁나 많아. 마이크를 잡게나, 도전자요. 맞춤법 배틀이다. 아니요? 아, 근데 필승법이라고 하는데? 노래가 바뀌었어. 자, 무대는 준비됐다. 왕 앞이라고 격식 차리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공격해보도록. 에? 허심탄회가 뭡니까? 다른 거는 없어. 허심탄회가 뭐요? 비겁하게
사자성어로 붙는다 그거야? 허심탄회라. 허심탄회 뜻을 모르겠다. 허심탄회. 뭐 어쨌거나 틀리지 않았을까? 허심탄회겠죠. 그런가? 장관, 네. 맞춤법을 개정한다. 이제부터 허심탄회가 아니라 허심탄회가 맞는 맞춤법이다. 이 서류의 서명을. 자, 이제부터 올바른 맞춤법은 허심탄회가 되었다. 어찌 된 거지? 아, 이거는 되니 틀렸네. 되니겠죠? 그런가? 아니, 존나 치졸하게 이기는데? 이러고 이겨놓고 나를 쓰러뜨렸다 뭐가?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는 건가? 제압이 어이 아니야? 제압하지겠죠? 그런가? 장관. 네. 제압하지가 아니라 제압하지. 어서 덤비셈. 덤비세요겠죠. 그런가? 장관, 맞춤법을 개정한다. 이제부터 덤비세요가 아니라 덤비쌤이 맞는 맞춤법이다. 자, 이제부터 올바른 맞춤법은 덤비쌤이 되었다. 내 맞춤법 지나가 쪼름? 키. 쪼름 키가 아니라 겁먹었나 껄껄거리겠죠. 쪼름 키가 맞는 맞춤법이다. 오케이. 나 괜찮은 거 인정? 이건 인정해야 되는데. 아, 가슴이 시킨다. 인정하라고. 뭐야? 아니, 무난하게 수치사 각? 아니지. 이거 무조건 그거 해야 되나 보다. 맞춤법 존자림 개기지 마세요. 아하. 하지만 나도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다니. 오졌다. 오졌다. 오졌다고. 오졌다는 표준어입니다만. 뭐라고? 수치심이 먹혔다? 평범한 지적이 그냥 펀치라면 일부러 틀린 맞춤법이 사실은 표준어였다는 지적은 카운터 펀치. 사람은 의표를 찔렸을 때 가장 큰 수치심을 느끼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돼. 주작임. 아무튼 주작임. 와하하하. 지적할 때면 지적해봐라. 또다시 맞춤법을 개정해 주작을 표준어로 만들어줄 테리. 주작도 표준어라오. 그러네. 구라지?
구라도 표준어입니다만. 조졌다. 잠깐, 맞춤법사인 자네가 조졌다라는 말을 썼다는 건 조졌다? 조졌다가 표준어였어? 이럴 수가. 절대로 질 수 없는 판을 깔아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될 줄이야. 아니, 모든 것은 나의 오만의 소치. 내가 곧 맞춤법이라는 오만이 나의 맞춤법 실력을 무디게 만든 것이야. 이런 망신이 있나. 수치심이 몰려온다. 이대로라면은 폐하는 수치사하고 마신다. 수치사. 무슨 말이지? 자네는 이 나라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인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셈인가? 패자인 내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겠지. 용사여, 자네는 나를 쓰러뜨리고 이 나라의 최고의 맞춤법 실력자임을 증명해냈다. 질서를 추구하든 혼란을 추구하든 그것은 자네의 권리. 자네는 이 나라의 맞춤법을 어떻게 하고 싶지? 우선 메디리오 합병 이후 폐하에 의해 임의로 개정된 맞춤법은 무효로 되돌립니다. 아하, 만세! 안 돼. 근데 내 팀에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둘 다 표준으로 하긴 싫은데? 몇 일로 하겠어! 아니, 이럴 수가! 메디리오 수작에 넘어가 이 나라를 팔아먹을 생각인가? 아직 제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일만을 표준으로 인정한다. 다만 거기에 강제력은 없다. 어? 그게 무슨 말이지?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맞춤법은 강제력이 없는 자율적인 지침으로 효력만을 가진다. 무모해! 사람들의 자율에 언어를 맡겼다간 대혼란이 일어날 거다!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애당초 끊임없이 변하는 언어를 맞춤법이란 틀 안에서 박제한다는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뭐, 그렇지. 끈. 그런데도 굳이 몇 일만을 표준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넣은 사람 며칠인데 사람들에게도 메디리오 사람들의 기분을 이해해봤으면 해서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언어가 틀린 맞춤법으로 규정당하는 체험. 그것으로 양 나라의 국민들도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만은 없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어디까지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맞춰 결론을 내린 오늘의 맞춤법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맞춤법. 중요한 것은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렇군요. 아니, 지금 이 나로선 아마도 이것이 최선. 그 다음에 한 걸음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지. 하겠지. 공장님을 고자님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그 심재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뭐지? 끝났나? 누구지? 니자. 폐하 그리고 적이었던 룩스까지 한편이 되어 며칠인데 국왕과의 맞춤법 배틀을 벌이게 될 줄이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만큼 엄청난 일이었으니. 아니, 내가 잊지 못할 거라는 건... 됐어요, 바보. 뭐야? 자네와 전장에서 서로 등을 맡기고 함께 싸우는 상상을 한 적이 있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마지막 함께 싸울 수 있어서 기뻐다. 나는 자네를 우리 공작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생각했네만. 그릇이 너무 크지.
가라, 자네가 어울리는 곳으로. 뭐야? 왜 한 명씩 와? 뭐야, 모처럼 실력 발휘해서 성대한 축하 연이라도 열어주려고 했더니 네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 힐다씨, 전. 아, 잘 됐네, 잘 됐어. 난데없이 입이 하나 느는 바람에 그동안 얼마나 귀찮았는지. 드디어 해방이네. 어휴, 속 시원해라. 훌쩍. 오해하지 마. 우는 거 아니거든. 꽃가루 알레르기니까. 저, 겁나 빨라. 뭐야? 난 더 이상 왕이 아닐세. 통일 이도니아의 국민 중 한 사람인 에밀리오일 뿐이지. 아, 역시 한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렇다네. 하지만 며칠인데 국왕의 배려로 옛 메디리오 사람들은 큰 간섭 없이 자치권을 보장받게 했네. 그도 원래 현명한 왕이었으니 말이야. 하지만 솔직히 나는 아직도 불안하다. 아, 괜찮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계는 참으로 멋진 세계겠군. 언제까지 와? 마지막인가? 처음에는 적으로 만난 너와 이렇게 절친한 사이가 될 줄이야. 그러게. 그뿐만이 아니야. 넌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친구이기도. 하하, 뭐야, 분위기 어색하네. 뭐 그래도 사나이들의 이별에 눈물 따위는 필요 없지. 건강히 지내라고 마이 프렌드 훌쩍. 우는 거 아니야, 콧가루 알레르기야. 남매가 쌍으로 콧가루 알레르기라니. 고생이 많겠네. 왜 내가 떠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된 거지? 그니까. 지금부터 즐겁고도 화려한 이색의 라이프가 펼쳐지는 거 아니겠나?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안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쩐다? 그거라면 걱정 말거라. 뭐야, 세조태원. 그나저나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역할은 충분히 해냈으니까 말이지. 고생만 하고 이제부터 즐기는 시점에 돌려보낸다니 좀 치사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그거군. 트럭이 보내주는 거였어? 쟤 뭐야? 딸 아이가 자네를 처음 데려왔을 때만 해도 난 자네를 응 어디 갔지? 나는 동네 야산에 쓰러져 있다가 등산에게 발견되었다. 뭐야, 또 사람을 불러내고. 미리 말해두지만 다시 사귀자는 거 이야기라면 거절이니까. 이제서야 겨우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밉살맞은 녀석이었는지. 나는 맞춤법의 소중함을 핑계로 남들을 괴롭히고 우쭐거리는 기분을 느끼며 살아온 것 뿐이었어. 그렇지.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니? 어쨌거나 미안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정말로 반성했어?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럼 내가 맞춤법 틀려도 뭐라고 안 그럴 거야? 안 그럴게. 후후. 그러면 됐어. 맞춤법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만 아니면 너도 꽤 괜찮은 녀석이니까. 그렇다면 솔직 그동안 깜깜 이제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겠다. 꿈틀꿈틀. 뭐처럼 밖에서 만났는데 뭐라도 먹으러 가자. 꿈틀꿈틀꿈틀.
뭐야? 마이크를 잡아라. 맞춤법 배틀을 신청한다. 에? 이게 그 이세계 맞춤법 뭐? 맞춤법 이세계? 맞춤법 용사.